그 섬에 가려면 좀 서둘러야 합니다. 독일인 셰프 다리오 씨가 새벽부터 선착장을 찾은 이유도 그 때문. 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요새 꼬막 제철이잖아요.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음식이죠. 근데 꼬막 먹으러 섬까지 간다고요? 그 섬에 뭔가 특별한 것이라도 있는 걸까요? 한식 애호가 다리오 씨와 함께 섬마을 밥집을 찾아 떠납니다.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상진항. 이곳에서 여객선을 타고 30여 분을 달리면 닿는 섬 장도. 멀리서 보이는 모습이 노루를 닮아 장도라 이름 지어졌다죠. 하루에 두 번 오가는 여객선을 마중 나온 것은 노란 버스 한 대. 마을로 가는 거예요. 어디서 찍어요? 이거 아니요, 안 찍어요. 어떻게? 아유, 이게 무료예요? 배 타고 오면 네. 무료. 아 진짜요? 네. 와 무료인 거 역시 최고다. 아니 이게 타면 되는 거죠? 이 버스가 장도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. 식당은 어디 쪽에 있어요? 이따 가시면은. 정점에 가시면 그 식당, 게스트하우스 식당 있어요. 오시면 식당에 딱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예약을 안 하고 오시는 것 같구만. 예약을 하셔야지. 어떡하지? 배고픈데? 꼬막 먹으러 왔는데? 다섯 개 마을이 있는 장도에서 밥집은 단 하나뿐. 그런데 늘 문을 여는 밥집이 아니랍니다. 먼 길을 찾아왔는데 설마 헛걸음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?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예약 안 하면 안 돼. 안 되는데 또 아침 7시 독일에서 오셨다고 주고 하니까 또 어째 배고프실 것 아니야. 깨나가 그냥 나 있는 대로 있는 거. 아 여기 식당이요? 네. 제철 식재료를 준비해야 해서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마을 식당. 하지만 멀리서 찾아온 이방인을 그냥 보내는 건 섬마을 인심이 아니겠죠. 우리 집이요. 아 여기요? 네. 어, 여기 집도 이쁘네요. 크네. 예, 우리 집 커요. 대신 양자 씨가 집에서 밥 한 끼 차려 주시겠답니다. 내가 농사 지가 커 놓은 거예요. 배추다. 배추. 배추. 예. 고기 많이 잡았네. 남편이 새벽에 나가 잡아온 거라네요. 예, 네, 커요. 큰 거예요. 이건 참숭어야. 참숭어. 참숭어. 진짜 참숭어. 어, 참숭어고 눈이 까만 거는 네. 눈이 까만 거는 개숭어. 아, 차이가 있어? 유선형으로 쫙 빠져있고. 양태, 농어. 요건 좀 참조기. 참조기. 요건 전어. 전어. 엄청 크네. 전어. 제일 큰 거야. 요건 서대. 서대. 거기다가 덧붙여서 망둥어. 망둥어. 요거는. 재료는 요 순전히 여기 장도에서 나는 순수 재료만. 예,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것은 반찬에 돼지고기 해주세요. 없습니다. 아, 감액이. 지금은 숭어가 제철. 이렇게 잘 손질해 두었다가 마을 식당 식재료로 사용한답니다. 엄청 좋아 날이. 바람이 불면 더 고기 말리기 좋아요. 바람이 불면.
이 맛을 고양이도 호시탐탐 노리는 탓에 높이 올려서 말려야 한다네요. 완전 말린 것보다는 반건조가 제일 맛있죠. 그러면 살이 좀 텐텐하게 쫄쫄해지고 맛이 더 진해지죠. 결국은 아무래도. 우리 아빠는 저건 난 절대 못 줘. 저거만큼은 네. 난 못 주게 해요. 무슨 거 여기서 남을 준다면 줘라는데 저것은 자기가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건 행정한도 안 줘. 왜요? 왜요? 맛있다고. 아 맛있다고? 응. 진짜. 엄청나게 맛있어요. 저거 저거만큼은. 코끝을 간지리는 가을 바람에 맛있는 바다 냄새가 묻어납니다. 장도의 별미를 보여주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인 양자 씨. 숭어로 미역국 처음 봐요. 처음 보죠? 네, 뭐 소고기 아니면 소고기라 저 조개, 조개나 뭐 이런 거. 우리 여기만이 이거 해요. 우리 장도로 이거 해요. 원래요? 네, 우리 장도로 이거 미역국 끓여 이거. 예. 이따 잡사 보세요. 예. 네. 쌀뜨물 꼭 해야 됩니다. 예. 어머니 왜 쌀뜨물로 꼭 해야 돼요? 비린내가 덜 나. 그지? 약간 생선 비린내 나겠지. 네, 나가 이렇게 손이 커. 좀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한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끼얹으면 돼요. 양념장에 쓰이는 고춧가루며 참기름 한 방울까지도 장도산. 맛있겠죠? 말 그대로 순도 100% 장도 밥상입니다. 네. 아, 맛있어. 땅콩. 다 찍어 한 거예요. 맛깔스러운 밑반찬까지 더해진 진짜 섬맛. 풍성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. 아, 진짜 먹을만하게. 고기 먹어봐요. 고기 맛있죠. 쫄깃쫄깃하죠. 아 이거 소고기보다 더 맛있네. 야, 와 이거 살 봐라. 와, 소고기하고도 별다른 맛이 또 날 거예요. 어 이거 한번 지금 먹어봐야죠. 진짜 맛있어요. 어, 어우. 생각 같다 형. 고기가 싱싱해서 맛있어, 싱싱해서. 그냥 대충 했어. 대충해도 막 간이 맞잖아. 맛있네. 재료는 맛있어. 확실히 신선해야 돼. 재료가 신선해. 아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. 맞아요. 아니 이제 따뜻한 인정 덕분에 마음까지 든든해진 한 끼 식사입니다. 씹어서 그냥